라이프라이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바이느린 오메뉴스의 오메킴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부쩍 추워지고 차가워진 날씨,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면 비율이 이상하다고? 지금 괜찮지 않아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흥민천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상경한 흥민씨가 항아리에 꿈꾸는 라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맥킴이 여자 좀 소개시켜줘.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솔직히 진짜 딱 까놓고 방송 이런 거다 포함해서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남자 대 남자로 무엔터 멤버 중에서 만약에 내 주변 사람 여자친구는 솔직히 안 되고 아그 여동생은 솔직히 안 되고 내 주변 여자 인맥이 있다면 시켜주고 싶은 사람은 맥킴 형이거든. 왜? 그 형은 어어. 아,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죄송해요. 맥킴이 여자 좀 소개시켜줘.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솔직히 진짜 딱 까놓고 방송 이런 거다 포함해서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남자 대 남자로 무엔터 멤버 중에서 만약에 내 주변 사람 여자친구는 솔직히 안 되고 아, 그 여동생은 솔직히 안 되고 내 주변 여자 인맥이 있다면 시켜주고 싶은 사람은 맥킴 형이거든. 왜? 그 형은 솔직히 좀 사랑꾼이야. 아, 여자를 밝히는 건 맞아, 솔직히. 여자를 좀 밝히고 하지만은, 뭐, 바람필 위인도 아니고, 진짜 좀 사랑꾼이고, 사람이 좀 약간 좀 순해, 그리고. 좀 이제 그런 유한 사람이 요새 없잖아. 되게 그냥 막 진짜 기회주의적이고, 그냥 이제 막 경쟁에 찌들어가지고 막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 진짜 완전 시골 청년 같은 느낌 있지? 그래서 문제야. 여자들은 그렇게 잘해주기만 하는 남자를 잘안 좋아해. 맥킴 형 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소리 해? 어? 근데 맥킴 형 보지도 못했잖아. 아니 그 맥킴이 형이라서가 아니고 그런 남자를 그렇게 한다고. 아, 그런 맥킴이 형을 안 남자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맥킴이 형은 또 그렇지만 다른 뭔가가 있겠지. 여자 잘 만나고 다니잖아. 아이, 잘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닌데, 그 연애를 못해, 지금. 한번 크게 뒤어가지고. 크게 뒤어서 못해. 아니, 근데 맥킴이 형을 진짜 내가 만약에 여자 인맥이 있고, 이러면은 좀 소개시켜줄 만큼 괜찮은데. 그럼 네 너의 친구, 동생을 소개시켜 주렴? 그거는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왜? 왜 일로 와. 안 돼? 가족이 되는 건또 다른 문제야. 그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아는데.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지. 그 징그러운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동생은 안 되고 내 친구는 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알바 아니잖아, 네 친구가. 네 동생도 내 알바 아닌데 그러면? 일로 와. 왜 알바가 아니야? 왜 알바가 아니야? 어? 진짜 너무하네. 아니, 네 친구 중에서 좀, 어? 이쁜 애들 있잖아. 그 모델도 있고. 너 동생도 예쁘잖아. 일로 와. 그 동생 패드립 칠 거야, 계속? 아이씨, 저도 라디오를 안 봤는데, 요런 대화가 오고 간 거는 이제 확인했네요. 자, 오케이.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베봉스 4회차로 무엔터 vs 항엔터의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BJ들이 참여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4회차 무엔터 vs 항엔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이 좀 넓게 나오기, 바뀌긴 바뀌었네, 세팅이 첫 뭔가? 번째, 도깨비 버전!
방해 안 할게요. 손을 떨고 계셔가지고 마우스가 팔을 떨리고 계셔가지고 나라 새우당 끓여와. 짜장 버섯 끓여와. 어벙아주 빅살이다쥬 빅살이다쥬 나가서 걸리기도 나가서 저기가 어렵긴 해. 저기가 그날의 그날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네. 옥상 내리는 거 안 내리는 거 봐. 오케이. 나 이거 가운데로 들어가. 오케이. 아무것도 못해. 난 오케이. 미니. 네가 무슨 사장이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어. 와. 아웅민이 개. 아웅민이 개 기억네. 국대분이거든요 방금 분이. 장난 아니야 진짜. 스타이님 이거는 11월 달 중으로 할게요. 아, 알겠어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일정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런 멘트 네. 좋다. 사전에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배봉스. 추천과 즐겨찾기 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아, 오늘 이렇게 다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아, 파이도 일로 오고. 아, 저때 재밌었죠.
파이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파이야 고맙다. 아, 근데 여러분들 배봉수 4회차 때 저 무엔터 때 항엔터 저거는 진짜로 참가 플레이어. 플레이어로서 말씀드리자면 봉준이 세팅이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 아니 국가대표 벤츠님도 지금 2킬 3킬 하는 마당에, 예? 여러분들 세팅이 조금 약간 너무 감각적이지 않나. 세팅이 우리랑 좀 달랐어요. 너무 일반적인 상하람이랑 세팅이 좀 달랐어요. 국가대표 벤츠님도 4킬 하는데 원래 20킬 하는 사람이에요. 알죠? 그런데 저기서 세팅이 조금 달라가지고 저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폐업한 줄 알았던 오메빠가 3회차로 다시 재개업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온 손님인 수보미씨에 의해 구레구레빠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올해 오랫동안 잠정 휴업에 돌입했던 아 근데 이걸 넣었다고? 3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걸 넣었다고 촉촉아? 여러분들 오빠기들 승빠기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이걸 넣었다고? 매력적인 보이스에 아... 아시죠? 한유주님 유주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님 나와주세요. 이쁘다 이뻐. 아이고 유주님이 또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주님 소개 가장 간단하게 살짝 쓱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기를 갈 넘은 근데 유주님이 진짜 너무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이거 몰래 온 게스트 원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스폰해가지고 대놓고 아 근데 나 이거 왜 못 보겠지 이거는 대놓고 게스트분들 대놓고 와주세요. 아 우리 올드원 형님 진리님 어서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어서오세요. 계약하겠습니다. 한유주 계약하겠습니다. 뭔데? 근데 뭔데? 뭐야? 네가 맨날 얻어먹거든 식품처럼. 아 자기가 너도 빠져. 아 쏘는 거야? 그럼 속옷 입어라고 할까요? 오 좋지. 아니 내가 근데 언니 우리 한번 올게 해볼게. 아니 근데 유주야 내가 근데 아, 씨, 오늘 만 잠깐만 이건 패스 좀 할게요 여러분들. 나도 이건 못 보겠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폐업한 줄 알았던 오메 아야야 아씨 나 마탱이 갔나 이씨 아,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여성 BJ에 대한 물소짓을 일삼던 기뉴다 씨가 모 여성 BJ에 의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최후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아, 솜 안녕. 아, 저 한 시간 딱 금... 근데 나 영화 별로 안 좋아해. 바바지 영화 안 봤어. 아, 보고 싶은데. 나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별로 안 좋아해. 오빠는 그러면 DVD방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내가 팩트 말해줄게. 핏발 때는 확 끌어오는 사람한테 꼭 뽑아야 돼. 그럼 오빠가 끌어오르고 있는 아니요 난 안 끌어올려 저는.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난 진짜 잔잔한 호수야. 아 난 잔잔한 호수가 너무 좋아. 아니야 근데 오빠는 성격 진짜 좋은 거 같아. 누가? 그러니까 내가 오빠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어. 오빠를 알기 전에 매니저인데 겸손하고 성격 좋다고 들었어. 나 근데 존나 건방져. 안 건방져. 나 지금 개그 건방지면 끝판왕이야. 안 건방져 맞아. 진짜 오빠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너무 재밌어. 그리고 나 오빠 웃음 소리가 너무 그렇게 좋아. 아 근데 나 가식이야. 아 그래서 좋아. 만날 기회가 없잖아. 아니지 만들고 싶지. 그리고 이미 나 만들고 싶지 않아.
오빠 나는 여자 마음은 갈대지만 나는 그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나는 갈대야. 나 진짜 많아. 남자는 원래 갈대여야 돼. 아니, 그래 여자가 더 붙어있고 그, 싶고 내 자리 싶고 내가 진짜 나는 갈대라서 막 진짜 여자였다가 저 여자였다가 막 다 마음대로 막 하루에 이 여자 좋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사랑에 빠지고 진짜. 그럼 나랑 하루만 사랑에 빠지는 거 기다리게.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근데 이제부터 한 사람만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다 다니나. 아니, 이제부터 나도 바라보려고. 그 중에 하나 포함은 되겠지. 선 그죠, 그죠. 기다릴 게 없다.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한 사람만 있지 기다릴. 기다린 말까? 와, 사랑과 방패의 대결. 아니, 근데, 채팅창을 제가 살짝 방금 봤는데, 방금 채팅창 올라가는 거에, 물소 슬레이어다. 아, 이런 것도 있고. 아, 진짜 웃기네. 아니, 이렇게 해서. 아니, 제가 저 방송을 이제, 저도 방송 중이었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확인을 못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저런 식으로 물소스 레이어 방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또다시 뭐 만나기로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뭐 결과 방어하고 런으로 끝냈나요? 아니 근데 소미님이 매력 있으시네. 제 3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제 3자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첫 공성전에서 성을 점령했던 강은호 씨가 이번 주에는 6초를 남기고 2성을 통일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솔직히 근데 저는 리니지 쪽은 너무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들 무엔터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짤막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Let's get it on. 10초, 15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붙어. 쇼맨보드. 10초. 10초. 5초. 누가 찍었어? 나이스. 야, 다 먹었다. 지렸다. 근데 리니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거 봐도 뭔지 모르겠어. 뭐가 이긴 건지 진 건지. 이상통일. 지렸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근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뭐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소식으로라도 전해드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영상도 다른 동영상이 위에 10초 코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소식은 무엔터를 통틀어 주간 핫 이슈 탑3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엔터 내에서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를 순위로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탑3 첫 번째 촉촉한 어부입니다. 야 너무 승맘 아니냐? 촉촉. 자, 흥민 씨와 오메김 그리고 엠베서더인
준이, 민국 씨와 함께 낚시를 하는 힐링 여행 방송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훈훈하게 지켜본 방송이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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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첫 수확. 1회초, 1회초. 1회초. 1회초 수확. 미역. 마냥 분양 그렇지. 다시마. 그렇지. 다시마. 오케이. 지렁이 두 마리 교환했어. 트레이드했어. 다시마랑.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아니, 실력 없는 거 아니야? 이거니까? 잡아봐. 땡겨봐. 뭐 잡았다 하니까? 잡았잖아, 옹민아. 어, 진짜다. 잡았잖아. 잡았다. 진짜. 어, 뭐야. 잡았다. 진짜 잡았어. 옹민아, 이거 다 입이야. 진짜 왔어, 리피오. 우와, 씨. 얘가 뭔데? 미쳤다. 이거 그거 아까 아줌마가 뭐라 그러나 그거. 이거. 더블킬 했어, 더블킬. 이야, 왕. 왁구 매키미. 봉수리 닮았네? 우리 봉수리. 봉수리. 아, 봉수리, 봉수리. 아, 미끄러워. 아, 흥미, 흥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빨대, 돌려, 돌려. 뭐야? 와, 해초. 오케이. 이연타. 이따 스낵면에 넣어 먹으면 개꿀맛. 아까도 미연 갔었거든, 오기 전에. 야는 해초 전문이네. 야, 왔대. 왔어요. 또 해초. 야, 니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게? 아니, 해초를 종류별로 잡아. 아니, 어떻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전에 미역이었거든? 해초를 종류별로 잡아. 뭔지도 모르겠어. 야, 해초 아주 저렇게 생겼다, 근데. 쓰레기 아니야? 오! 뭐야, 내 낚았네.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이거. 아니, 이거 내 건데. 와, 무지리. 와, 이거 내가 한 건데. 먹으려고 와, 내가 한 건데, 이거. 아, 그러니까. 와, 씨. 세 마리나 낚았죠? 거의 강태공. 거의 강태공. 거의 강태공. 오,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해초. 야. 야, 형들아, 이거 컨텐츠가 다 합쳐도 이거 얼마나 된다고 술술이야. 지금 26분밖에 안 했어, 형들아. 좀만, 좀 봐. 보자. 챔질할 때 약간. 어? 톡톡! 아니, 왜 이렇게 조금 빼? 형들, 느긋하게 좀 봐줘.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오래 넣은 이유. 됐어. 오, 진짜 됐어.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오, 잡았다. 여러 메이저 방송으로 많이들 지켜보지 못해서 많이 넣고 가는 겁니다. 됐다니까 봐. 쇼피카나 맞아. 맥키미 형이 알려준 대로 하니까 됐어. 아, 또 훈훈하고 약간 옛날 냄새. 약간 무엔터 옛날 냄새 난다고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해녀촌 가서 또 해산물까지 소개해주면서 먹는 느낌. 약간 옛날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엔터, 이 오메뉴스는 진짜 한두 명의 소수의 무엔터 팬분들에게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고 싶은 마음에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욕심이나, 저의 딱 말할게요. 별풍선 욕심, 뭐 그런 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쑥 전해드리고 싶은 욕심에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 한번 쑥 지켜봐 주시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탑3입니다. 다음 탑3. 맞아? 자, 다음 탑3인데 김동준 씨가 우리 방이 그리고 우리 유이봉 씨와 함께한 일본 흉가 체험 방송입니다. 동물 실험을 했던 폐 흉가를 찾아가 공포 체험 방송을 진행했는데 진행 도중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늦게 켜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괜찮아. 아! 왜?
벌써부터 상기가 느껴지네. 야, 준비해, 뜨거. 준비해, 뜨거. 너 빨리 갔다 온다. 냄새 안 나는데? 나는데? 진짜 그대로 있네. 여기 봐. 옷도 그대로. 가운, 의사 가운. 어디? 진짜. 왜 너가 닫아줘? 그러지 마. 아 이건 아니지 이 새끼들아. 와 씨발. 야 이건. 오, 야 이건 아니고. 너 무섭잖아. 아, 자동문이었어? 오케이. 어? 이거 약이에요? 물인 것 같은데. 물이에요? 마셔봐. 내가 왜 마셔? 나 이건 뭐야? 괴물 아니야. 미친놈아. 나 봐봐. 나 되게 지렸다. 뭐예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 제 아니 통역해봐. 통역해봐. 무릎 죽인다고. 어? 무릎 죽인다고. 아니 진짜. 아니 뭐라는 건데? 아니 저 옆 봐봐. 어? 아 다시 해야 돼. 아 씨발. 아우 네가 개 짖는 소리를 안 했어. 아이씨 개 짖. 아니 개 짖는 소리를 안 했어. 아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지. 이거 아니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우 진짜 이씨.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걔가 어? 걔가 넘어지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씨. 바람이 기뻐하고 있네. 바람이 기뻐하고 있네. 환호성 지르고 있네. 바람이. 그래.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일본에 있는 귀신들아, 내가 봤을 땐 너희들은 나를 아무것도 무섭게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귀구멍을 내가 조져주겠다. 들어라. 마지막 엔딩 뭐야 이씨. 엔딩 뭐야 아 탑3 중에 탑2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탑3 나머지 탑3 중에 대망의 나머지 확인하시죠. 탑3 중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아, 황아리 게임. 자, 요즘 대세인
항아리 게임을 한 무엔터 3명의 멤버입니다. 김봉준, 흥민이, 비뉴다 씨는 항아리 게임을 시작하면서 이 게임이 도대체 뭐가 어렵냐, 빠르게 깨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시작했지만 이 게임에 참교육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이 게임의 제작자는 노페인 노게임, 즉 고통이 동반되어야 완전한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의 고통이 즐겁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 시간 만에 깨고 공유한다는 마인드야. 한 시간 만에 깨고 공유한다는 마인드야. 이게 강약 조절이 있네요. 아,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케이. 쉽네. 이렇게 뚫고 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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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하고 이렇게 살짝. 자, 얍, 자, 한 방에. 캔다. 오케이. 과정 확인이요. 오이씨 컨트롤 뭐야? 마이크로 컨트롤 뭐야? 아 씨발! 와! 그래서 언제 게임에 스토리가 생깁니다. That hasn't happened because the objects in the stores are trash. I don't mean. 전투한다. 걸쳐야지 전투 너무 빨랐죠. 너무 빨랐죠. 빠끼리 올랐어 빠야. 폰이 이었어 빠끼 비트 보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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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천천히 하다가 죽을 수는 없어요. 천천히 하면 모든 게 다 잘 된. And oft it hits where hope is coldest and despair most sits. 욕 안 하시는 스트리머분들도 진짜 이 게임 하면서 처음으로 욕 나왔다 뭐 그런 소리도 들리던데 이거 실화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 게임 하면서 이거 원래 종겜비분들 욕을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이 게임하고 처음으로 욕설,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욕했다, 뭐 그런 소문도 들리더라고.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긴, 그냥 호기심 정도, 약간, 약간 호기심 정도. 다음. 그리고 약간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씨 이것도 넣었다고? 방금 긴급 속보. 오케이 공무 긴급 속보. 이것도 넣었다고? 잠깐. 긴급 속보 넣었다고? 어제 새벽 흥민 씨에게 수십 통의 카톡 테러를 받은 저 맥기미가 촉촉이까지 데리고 세 명이서 새벽 낚시를 갔다고 합니다. 예. 비록 밤낚시 사정상 방송은 하지 못했고 잡을 때까지 집에 가지 않을 거란 흥민 씨의 말과 함께 시작된 밤낚시가 새벽 2시경 나는 이 마지막 한 개울지로 낚아보겠다고 말한 저의 마지막 낚싯대 걸려온 놀래미에 의해 끝날 것 같았지만 나는 꼭 잡아야겠다는 우리 흥민이와 촉촉이의 마지막 남은 찌까지 다 쓰고 나서도 잡지 못해 그래서야 낚시 5시간 만에 귀가하게 되는 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어제도 흥민이랑 이제 저랑 흥민이가 낚시를 너무 진짜 어제 낚시 방송을 처음 했는데 흥민이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계속 낚시 또 하자고 해서 이제 낚시하러 갔는데 진짜 방송이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서 낚시에 진짜 빠졌어요. 진짜 흥민이는 와 어제 진짜 한 마리라도 진짜 안 잡을 때까지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혼심을 다해서 한 마리 건졌거든요. 근데도 잡을 때까지 어제 날씨도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차에서 히터 켜고 있었으나 흥민이랑 촉촉이가 낚시에 완전 낚린이들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아우 진짜 낚시 중독자가 한 명 또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것도 들어갔네. 근데 진짜 소소하고 재밌더라고. 좋더라고. 꼭 방송과는 관계 없었지만 소소하게 좋더라고. 재밌고. 근데 방송하기에는 너무 밤이라서 하나도 안 보이고 뭐 조용하고 그래가지고 방송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밑에 뭐야. 오늘의 주연수 김봉준 탱가 사용 후기 이후 무엔터 여행 일본으로 급변경 보라카이 취소? 오케이 자 자 다음 소식은 오메 캐스터의 주간 날씨입니다. 무엔터 멤버들의 지난 한 주간의 날씨와 이번 주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무엔터 날씨는 지난 일기예보와 같이 전반적으로 화창한 날씨를 보였으나 오메킴 저에게만 조금씩 구름이 끼어서 햇빛을 보지 못해 요즘 얼굴이 잿빛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후회예요 여러분들. 형타 치지. 다른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느낌이 좋죠? 지금까지 느낌이 굉장히 좋죠? 자
이번 주 무엔터 날씨입니다. 11월 들어서 화창한 날씨를 유지해왔던 무엔터의 날씨가 이번 주에는 무언가 터질 듯한 기압골을 형성하고 있으며 너무 평온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꼭 터질 것 같은 기압골을 형성하고 있으며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밑에 보면 오늘의 주요 뉴스 촉촉이 꿈속에서 오메 뉴스 컨텐츠 탕찌기 당해 이보다 더 고퀄리티의 좌절. 아니요. 아, 우리 촉촉이 전 챙겨줘야겠네. 너무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또 한 주간의 소식을 이렇게 짤막하게 전해드렸는데 다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고 전에 몰랐던 부분 알아가는 부분도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이 방송 자체의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난 한 주간의 무엔터 소식이었으면서 소식 여기까지 끝났고요. 쌀쌀한 날씨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 건강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발 느린 뉴스의 오메김이었습니다. 오케이.